안녕하세요. 유정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 지금 계속 장관 시절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없었나 있었나를 저희가 지금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가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다 알고 있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즉 검열이 있었나 없었나 묻는 것이 맥락이니까요. 그런 단어 없었다 이런 말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는 이 보도가 나가자 문화예술인들 반대 성명 냈어요. 방금 전에도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소통관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철의 촉구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검찰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예술인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같은 문화예술인이 후보자의 문체부 장관을 이토록 반대할까요?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자, 뒤에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 본인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블랙리스트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유인촌 그 지금 후보자가 장관 시절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 예술인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하던 날에 장관 재임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예술계와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좀 헷갈립니다. 대립적인 관계는 어떤 의미로 한 말인가요? 아, 그 부분은 뭐 미화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배제하거나 뭐 그런 리스트가 작성돼서 그런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립적인 관계가 맺어졌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정책이 변화하거나 뭐 아니면 지원하는 방법이 개선되거나 이런 전부 반대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도 그때 문화예술인이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 정책과 지원은 바뀔 수 있죠. 그것으로 문체부 장관을, 후보자를 이토록 반대하는 성명, 검찰에 가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리는 없을 겁니다.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자행했던 시절 문체부 장관을 했었고, 또 이후 현장 예술인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리고 그 의미는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에 따라 검열, 사찰, 통제, 또 차별, 배제 등과 같은 행위를 뜻한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후보자는 과거 장관 재직 당시에 문학의 인사 좌파 찍어내기를 그 누구보다 사실 성실히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문체부가 실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따르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 당시에 강압적으로 퇴출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 20명이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2018년 11월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요. 같은 해 12월 임기가 1년 9개월 남은 김정원 문화예술위원장이 해임되었고요. 더해서 2009년 5월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문화부 표적감사에 반발했어요. 그리고 사퇴했습니다. 교수직까지 그랬더니 박탈해 버렸습니다. 영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 영상은 후보자가 무리하게 김정은 문예위원장을 쫓아냈다가 법원이 해임을 정지했어요. 그러니 국회 업무보고 당시 한 개의 명패 앞에 두 명의 위원장이 앉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총극이 발생했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극악무도했던 후보자의 갈라치기. 이 결국 법원에서 모두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법 판결을 받았어요. 김정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해임 취소 소송에서 이 법원은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인정된다면서 기금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고 또 취소 판결을 내렸고요.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인사 관리 규정상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는 해임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도
미술관 관장으로서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통관 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채용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법원은 위법성을 또 인정했어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15년 전 후보자가 스스로 자행한 일입니다. 장관에 있을 때 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겪은 자가 있는데 행한 자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건데요. 장관 당시에 자고 계셨습니까? 대부분 후보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검열 정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후보자가 생각한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그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뭐 여러 분야에서 배제하는 거를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겁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수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괴담입니까? 자기 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거라고요? 괴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기관장의 문제는 물론 정부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도 했고 그 감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실은 저는 15년 전에 그 인물들을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네.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그게 제가 여기서 정관님?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미 지나간 분들까지 또 뭐 다시 장관님 질문을 했으니 이야기하셔야 네네. 합니다. 예술인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은 장관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